자, 이번에는 우리의 안타까운 사건 중인 하나인 명성황후 씨의 사건을 사건 재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며 제가 제 그냥 머리 돌아가는 대로 그냥 대충 흉내만 내는 거니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멍청한 듯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봅시다! 여름이었나? 몰라. 예, 어서오세요. 하이빔 오신 분들 합니다. 어서오세요. 유튜브 채팅창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뭐 그런 거 없나? 뭐 추천 뭐 그런 거 없나? 그냥 뭐 할 필요 없나? 짜잔짠 짜란짠. 여러분, 아프리카로 넘어와서 추천과 절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성은 그나마 제일 그 뭐냐 쇼군 돌타에서 가장 진짜 성처럼 생긴 궁전처럼 생긴 맵을 골라봤고요. 바로 교토 레벨 6 지역입니다. 여기서 사건 재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비경대에서 입맛대로 다시 만들어보는 사건 재구성이니 절대로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좋았어. 매우 매우 훌륭하구만. 오케이. 딱 적당하구만. 자, 일단은 아무래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성인데 경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경비에 전방에 두 개만 해놓고 그 다음에 너 명상황후 해 그냥. 자 해. 대장.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야는 뭐야. 야 살수가 어디서 궁전 안에 들어와 있어. 꺼져. 자 차고 왼쪽 차고. 야 잠만하면 저거 이기겠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이 상태에서 갑사가 이겨 갑사가 있었다면 이겼을 거야. 내 생각엔 그래. 야, 우리 조선 궁전에 이렇게 많은 살수가 있을 리가 없는데. 뭐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야, 설마 막 이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지? 이기면은 역사 왜곡, 뭐냐, 역사 왜곡 되는데? 아이, 설마. 아무리 이게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라지만, 역사 왜곡을 하고 싶진 않지 말이야. 설마 일본이 못 이기겠어? 좀 많긴 하다. 근데 적은 더 많다. 자 시작해봅시다. 세 방향으로 나눠오시는구만. 사건 재구성 시작. 일본 저쪽의 놈들의 명을 받은 막부파 친위대가 조선 궁궐을 뭐냐 급습하게 되는데 야들은 무슨 캔트를 들고 댕기네. 1인당 1탱크를 밤밤밤 총총총 뛰어가는거 봐. 야 일본 궁전에서 대포를 쏘진 않아. 야 이런 미친 일본 궁전에서 대포를 쏘진 않아. 뭐야 이게. 야 이런 미친. 뭐가 매우 이상한데. 저기요 저기요 갑자기 노르망디가 됐어. 야 이런 미친. 야 갑자기 노르망디가 됐잖아. 이게 뭐야. 완전 미쳤구만. 야들도 쏜다. 역사 왜곡의 상태가. 됐어. 좋았어. 야 괜찮아. 이제 우리가 털리고 있어. 왜 털리는 걸 우리가 내가 좋아해야 될 파이지. 정말 더럽게 못 쏜다. 쏘라 쏘라.
함부로 이 깃발을 넘겨주진 않을 것이다. 좌측에 대야 오고 있나? 아, 야들 이제 오고 있네. 야, 많다. 뭔 놈의 일본 자객이 6,000명이나 돼. 놀라운 일본 자객이 박수를 보냅니다. 일본 자객 6,000명. VS 조선 궁궐 수비대. 조선 궁궐 수비대. 문제는 최고의 변수는 여기 갑사와 근위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농담 아니야.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건. 역사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야. 야, 활민병한테 저 쩔쩔매면 어떻게 하냐. 갑사가 있었으면 전마들 못 들어먹겠는데 그냥. 아, 여기 갑사가 있었으면 자들 이거 못 들어먹겠어. 여기가 그냥 조선 궁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이시모 디비전 사건 재구성 이동! 현재 사건 재구성 중. 빰빰 바라바라 뭐야? 발포! 아니 발사! 야 진짜 이걸 못 뚫나? 야 이 핵멍청이들아! 그냥 공성전을 하라고! 그냥 죽이지 말고 올라와서 칼로 찔러! 이런 멍청한 핵멍청이들 보았나? 너무 멍청해서 할 말이 안 나오네. 야 이 멍청이들아! 일본군을 막아라! 우앙! 자, 우리의 경찰짐. 경찰이 600명. 핵 많습니다, 진짜. 정말 더럽게 많네. 야, 일방적으로 우리가 학살당해. 프레임 풀렸다. 외놈들의 자객을 잡아라! 보졸 600 앞으로! 야, 전면은 저 뭐 어떻게 되냐? 끝났나? 다 죽었나, 여긴? 아, 여기를 싸우구나. 오. 일반적 학살이겠네, 그냥. 일본군 자객이다! 자객을 먹어라! 우왕! 야, 포졸! 너희들 저기로 와라. 황궁 정문은 다른 놈들 일단 뭐냐 정예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나 두고 우리를 건너와라! 이따 이맵 갖고 노르망 잠 찍어봐야겠다. 네, 문제가 생겼어. 우리 포졸들이 생각보다 잘 싸운다는 거야 지금. 매우 큰 문제인데. 자객이다! 거의 포졸 학살잼. 또 오나? 얼리 이 성을 넘어라. 황궁 안에는 최정예가 지키고 있다. 야, 너희들도 가라! 이동! 가라, 정예 살수!
이놈 회자수들 어! 너희들 대도만 좀 조금만 모아라! 짜객이다! 야야야야야 옆에 올라온다 마. 옆에 뭐하니? 야 뭐야? 야 포졸이 자객을 다 잡았어. 뭐야 이게? 야 이 미친 포졸놈들아! 자객을 다 잡으면 어떡해? 아니 역사 왜곡이 이제 전황이 보기 시작한다. 근데 문제가 생겨서 자객이 이제 열심히 암살을 하기 위해 올라왔는데 문제는 차오갑사가 지키고 있다. 아주 멋진 일이야. 너희들은 그냥 잘못된 것 같아. 최종전기 포졸잼. 이 친구들 망한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올라왔는데 좀 센 친구들이 저 시키고 있네. 가라! 갈 맛 좀 조금만 보아라! 어 미친 잠시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야 잠시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 방금 봤나? 한 번에 죽 썰리는 거? 야 잠시만 야 한 방에 그냥 죽 죽는데? 야 잠시만 뭔가 문제가 생겼다. 역사 왜곡의 뭐냐 정황이 보이기 시작한다. 저긴 진짜 포졸이 이겼어? 뭐야? 아니네 아니 도망가나? 아 포졸 졌네. 오케이 그 다음 좋아 정해 저길 막아라. 앞에는 이제 뚫렸다. 이제 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만. 다행스럽구만. 무슨 오크잼 이건 뭔가. 적어도 야들 이기려면 총을 쏴야지 멍청이들아. 누가 차오갑사한테 접근적으로 덤벼. 야 목이 굴러댕겨. 야 미친! 야 목 굴러댕긴다! 야 차오갑사한테 절대로 접근적으로 덤비는 거 아니야. 야 총을 쏘라고 멍청이들아! 왜 이분들이 차오갑사라고 불리는데. 야 근위대 니들도 붙어! 근위대 앞으로! 적들을 모아라! 자 최전방 근위대 배치 완료. 자 지금부터 이제 뭐냐 적군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쓸어버려! 너희들이 뚫리면은 뭐냐 함락되는 거다. 성이 함락된다. 최종의 위험을 보여주지. 야 잠시만 근위대에 차오갑사 합쳐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그냥 학살당하는데? 저기요 너희들 자객이거든. 좀 많거든. 그리고 물량으로 밀어붙이라고. 차오갑사는 언제나 갑입니다. 신미양요를 무식하게 막아내는 조선군. 자기 진작 쓰고 그 다음에 이거까지 써주고 가자. 몽땅 쓸어버려. 와 진짜 잘 싸운다. 역시
근일이와 차오갑살은 신의 조합이다. 야! 거의 캐리잼 다 잡고 댕기는데? 이건 뭐지? 끝! 와, 자객이 미친듯이 몰려듭니다. 자객이 미친듯이 몰려들고 있다. 자객이다. 몽땅 죽여라! 아야, 다음엔 그냥 닌자로 해야겠다. 이 꼬라지가 될 꼬라지가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그냥 닌자를 불러야겠어. 그게 맞는 것 같다. 닌자를 부릅시다, 그냥. 웃긴 게, 적은 있잖아요. 일본 자객이 훨씬 더 많은데, 밀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야. 저분들은 뭐지? 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밀리고 있어. 뭐야 이게? 몇 명이냐? 280명 대 뭐냐? 140명인데 140명이 이기고 있다. 이건 뭐, 예,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합니다. 어서오세요. 초청과 절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거의 사륙의 장면인데? 역시 다구리는 장사가 없는 건가? 과연 오늘 조선을 함락당할 것인가? 와, 미친 듯이 몰아치네. 성 안에서 말 타고 싸우는 위험. 와, 얘는 뭐 진짜 다 죽었나? 뭐야 이게? 가히 학살당했는데 그냥? 아, 저게 자객이 아마 맞을 겁니다. 색깔 검, 옷 색깔 검었잖아. 그러면 그냥 자객해, 그냥. 뭐냐, 분장을 잘못했나보지. 그냥 자객해. 너의 이름은 이제 자객이다. 쉰! 무너지는가?
failing, my lord. The battle is almost done. 야, 성벽 위에서 말 타고 싸우고 있어. 뭐야 이게? 야, 자객이 들어간다. 야, 임마, 자객 빠지잖아. 신이들! 성으로 자객 들어간다! This is a black day. Our general has fallen, my lord. 좋았어. 더 많은 적과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구만. 싸워라! 어, 이제 제대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구만. 먼저! 으아! 1대 600. 끝! 죽었다. 할마 죽었다. 드디어 친위대가 무너졌다. 어, 이렇게 조선은 함락되었다고 한다. 조선의 함락. 이상으로 사건 재구성을 완성했습니다.